우리나라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투수들이 타석에 들어서서 힘차게 뺏을 휘두릅니다. 평소 보기 힘든 투수들의 타격 모습에 관중들은 환호합니다. 정규 시즌이 끝난 후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 스타 선수들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많은 야구 팬들이 찾아왔습니다. 네,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야구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선 경기 좋은 경기가 있어서 저희가 강원도 평창에서 8시에 더 출발해서 이 좋은 경기를 보러 왔습니다. 일본에서 뛰는 이대훈 투수를 비롯해 프리미어 12 국제대회의 우승 주역들도 멋진 스윙을 선보였습니다. 곧 미국으로 떠날 김현수 선수는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한국인 신부와 곧 결혼할 더스틴 니퍼트 투수는 타석에서 홈런과 장타를 날리며 인기를 독차지했습니다. I joined the game. I think it's a great cause what we're doing here today. Just coming out and just the players just getting together and having fun and raising money for a great cause and just enjoying their time on the baseball field. 자, 갑니다. 홈런! 원 아웃! 투수조, 야수조로 나눠 1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홈런 레이스에선 윤성민 투수와 윤여섭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팬 서비스로 마련된 선수들의 집단 닭싸움. 어린 선수와 함께 장애물 통과하기 시합, 여자 아나운서들의 달리기 시합, 그리고 양준혁의 춤솜씨도 관중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그 고마움을 보답하고자 2015년 희망다하기 자선야구대회로 다시 여러분들께 섰습니다. 올해로 네 번째 열린 희망다하기 자선야구대회의 수익금은 전액 재단의 자선기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올해도 50여 명의 프로야구 선수들과 유명인들이 이 자선행사에 동참하면서 훈훈한 온정으로 이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양준혁 팀과 이종범 팀으로 나눠 벌어진 자선 경기의 인기상은 시종일관 폭소를 유발한 유희관 투수가 차지했고 MVP에는 이대훈 투수와 진가병 레전드가 선정됐습니다. 양준혁 선배가 희망 더하기 자선 야구대회를 매년 이렇게 주최를 하는데 정말로 너무 대단하고 야구 후배로서 정말로 존경스럽고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소외계층 분들에게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선수들이나 또 팬 여러분들이 뭐 취지가 좋다 보니까 기꺼이 이렇게 다 동참해줘가지고 너무너무 좋고요. 오늘도 원래 또 무엇보다 이렇게 고척돔에서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참 뭐 대회의 의미가 상당히 또 큰 것 같습니다. 야구 팬들의 따뜻한 마음이 더해진 희망 더하기 자선 야구대회는 한 해를 마감하는 야구 축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국민 리포트 김재건입니다.